보자. 오. 관장님이 도장물로 줄만 하네요. 네. 어, 예. 어, 딱 찍은 게 아주 완전히. 언니는 어떻게 봤어요? 좀 하네요. 좀 하네요. 좋은 거는 뭐? 저는요, 태권도 국기원 가서요. 겨루기로 금메달 땄어요. 아, 겨루기로 금메달이요? 국기원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내려가서. 네, 어, 겨루기. 하시! 자, 붕방 출발!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 자, 오늘 주제는 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참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방송 일을 제외한 부모님께 잘 어울리는 직업. 어느 가족부터 말해볼까요? 때 밀어주는 사람. 때 밀어주는 사람. 야. 대박이다. 아니, 아빠가 때 밀어주는 사람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빠가 깨끗이 하게 몸을 씻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지난번에는 제가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아빠가 샤워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주 오래 걸려가지고 제 배가 터질 뻔했어요. 그리고선 반대로 엄마가 잘 씻겨주시느라고 아빠를 화장실에 못 들어오게 했다고 아빠가 완전 화나가지고 혼자 사우나로 가버렸어요. 그리고선 아빠가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 완전 살이 빨간 통닭같이 됐어요. 죽는다고 안 죽는데. 아니, 사실 제가 한비만 할 때 결벽증이 있었어요. 손을 좀 병적으로 이렇게 세게 닦았는데 그 나이 들면서 좀 이게 고쳐지긴 했는데 네네. 이제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빈이한테도 항상 나갔다 들어온 바로 씻어 그러다 보니까 아하. 제가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다음에 같이 한번 아빠랑 사우나 그래. 같이 가면 아빠가 때 한번 시원하게 밀어줄게. 그래. 어, 같이 가자. 고맙지만 거절하겠어요. 아, 빨간 통닭 되게 싫어요. 살살 밀게.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때를 이런 데를 너무 빡빡 미시다가 네네. 아프다 그러면 때리고 이런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아, 그럼 아, 절대 그 때를 이렇게 굉장히요. 그 초등학교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예방주사하고 때밀이. 무슨 죽었어요. 몸에 딱 쟁이 생기니까. 그래요. 저 신영일 씨는 네. 아나운서가 되지 않았었으면 뭐가 됐을까요? 제 꿈이 저 점쟁이였어요. 어? 아니 한민구 아빠가 뭐 잘 맞추는 거 봤어요? 우리 아빠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두 개나 시작하셨는데 아빠가 프로그램 녹화를 끝나고 오셔가지고 이거 둘 다 금방 끝날 것 같다고 진짜로 그, 둘 다 금방 없었어. 아 그래요? 그거는 누구나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제 스피드 퀴즈 누가 1등 할 거예요? 오, 그거 진짜. 아, 그래요. 그럼 저 스피드 퀴즈는. 그래요. 그럼 요건 제가, 요건 제가 맞힐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제가 한. 같아요? 겸손하게 제가 한 8개 맞춰서 1등 합니다. 아, 본인이? 본인이 1등 한다고? 아, 두고 보세요. 아니, 본인 빼고는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오늘 솔직히 저 빼고는 다 고만고만해요. 아, 봅시다, 그러면. 본인이 1등 한다고 하니까. 아, 그럼요. 예.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횟집 아저씨. 그래요? 네. 낚시 좋아하니까. 다 어울려요. 이게 우리 아빠 소원인데요. 저번에 네. 아빠랑 같이 낚시를 갔는데요. 아빠가 와 여기에서 배 하나 사서 맨날 아. 낚시하고 횟집 하나 하면 엄청 행복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네네. 아빠가 횟집 아저씨가 되면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빠는 지금 이제 이미 타이어 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2호점을 내면 되잖아요. 아빠 타이어 가게 앞에 타이어가 너무 싸서 욕먹는 집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횟집 앞에는 회가 너무 싸서 주방장이 열받는 집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엄마가 저 아빠가 맨날 그 사업을 망해서 반대가 심할 텐데요. 아빠가 망했을 때는 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있으니까 아빠한테 장사 잘하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문유라, 이 장사라는 게 말이야 아빠가 몇 번 해봐서 아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치. 너가 장사하는 방법을 알아? 응, 나 알아. 어떻게 해, 그럼?
일단은 장사가 잘 되려면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줘야 해. 그리고 보고회를 서비스로 많이 줘야 해. 왜냐면요, 회중에